한테 유학까지 가라고 하셨던 분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셨는지 모르겠다. 제 진심을 아신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그 엄마도 감동을 하신 게지. 너희들이 좋은 친구로 만나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게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미수가 허물이라면 허물이 되는 일이 있었던 아이인데 너희 어머니가 없었던 일처럼 생각해 주실지 그게 걱정이다. 그게 어디 쉽겠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혼 날짜까지 잡았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미수는 약혼이 아니고 결혼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미수를 만나라고 하신 건 그런 것까지 생각하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 현우가 우리 미수를 이렇게도 아껴주는데 잘 이겨나갈 거다. 걱정하지 말자. 아이고, 미수 왔네? 어. 왔니? 웬일이야? 강의 없는 날은 너 만나는 날로 정했다. 아니, 왜 그러고 섰어? 취재는 잘했니? 야! 2시간이면 된대. 2시간에 세탁을 해준단 말이야? 달걀 먹어라. 너 정말? 기분이 훨씬 나아졌지? 네가 가라앉아 있어서 그랬어. 네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으면 당연히 내가 건져내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장이야? 뭐냐? 야, 준이 언제 이렇게 늘었지? 이러다 아빠를 이기겠는데? 와! 아직 이긴 거 아니야? 알아요. 그런데 곧 이길 거예요. 그래? 장이야! 멍이야! 자, 잠깐만. 여보세요? 한영민 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경찰서인데요. 고대성 씨 가족 되십니까? 아, 경찰... 아빠! 아빠! 이거 중요한 전화가 온 모양이다. 할아버지 좀 두자. 어디 보자. 아버지, 저녁에 묵은 김치 넣고 비지찌개 해드려요? 그 고소방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고소방 얘기가 왜 나와요?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 저 회사 직원이 좀 이의 있는 모양입니다. 좀 만나자고 해서요. 다녀오겠습니다. 예, 그럼 너 저녁 먹고 들어오는 거야? 모르겠는데요. 아빠, 다녀오세요. 응, 그래. 내가 잘해야? 네. 얘가 무조건 자기가 저도 맞았잖아. 보세요. 아니 저 붕대 강호 보세요. 붕대 강호. 네. 아니 그걸 내가 팼냐? 네가 차에다 부딪힌 거 이거 내가 팬 거야? 어? 그 너 나 나를 안 맞았냐? 네. 고모부. 아니, 어? 아니, 야 넌 내가 알아서 안 되는데 뭐하러 왔어? 고대성 씨 가족이십니까? 예. 고대성 씨는 절대 합의 안 하겠다고 구속시켜달라고 하는데 뭐 보니까